경제를 보는 눈, 세상을 보는 안목. 우리는 계속 성장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3프로TV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바로 지금부터 삼성전자 서프라이 나왔는데 지금 예비 효과는 그냥 부합이네요. 이게 왜 그런가요? 자, 우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이야기 네.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삼성전자 일단 12조 5천억 원 나왔습니다. 네. 근데 뭐 증권가에서 소문이 파다 했더라고요. 엄청 잘 나올 것 같다고. 근데 엄청 올라가는. 잘 나올 것 같으면 엄청 잘 나온다고 쓰지 왜 이렇게 낮겠어요? 근데 확신할 수는 없는 거죠. 아이, 그것도 참. 아, 자기 생각대로 좀 합시다. 틀리더라도. 그전에는 그러면 컨센이 얼마였어요? 11조 뭐 턱걸이 그러니까 10조 원 초반부터 그래.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 아. 그러다 최근에 갑자기 11조까지 이제 올라왔고 지금 현재 11조거든요. 네. 예상이. 근데 12.5조니까 많이 넘었네요. 그죠? 굉장히 잘 나온 거죠. 12.5조면은 아니 그러니까 나도 개인적으로 얘기할 때는 잘 나올 거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리포트 그거 낸 거 보면은 대부분 10조예요? 11조 넘을까 뭐 이런 정도였어요. 네, 그죠? 네. 야, 왜 그러지? 보통은 이렇게는 차이가 많이 안 나죠? 삼성전자 정도 되면 많이는 안 나는데 네. 근데 항상 그 방향성이 있어요. 이렇게 그 추정치가 올라가면 일단은 그 기대했던 것보다는 더 잘 나오는 게 일반적이긴 해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도 지금 12.5조는 굉장히 잘 나온 거죠. 네. 그러니까. 네. 근데 이게 좀 보셔야 될 게 여기에 뭐 일회성 이익이 나올 수도 있는 거라서 좀 세밀하게는 이제 오늘 아마 보고서들 나올 것 같아요. 애널리스트분들이 전화하셔서 좀 알아내실 것 같은데. 근데 다만 이제 주가가 항상 그렇지만 이게 삼성전자 실적 잘 나온 날 거의 빠졌거든요. 그래요? 네. 제 기억으로는 오르는 날을 본 적이 없어요 별로. 아, 그게 좀 그래서 어제 한데. 올랐구나. 네. 어제 1% 올랐잖아요. 1% 네. 근데 오늘은 좀 깜짝 실적이라 좀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1% 얼마? 800원? 네. 1% 오른 날 보기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요새 삼성전자가 워낙 좀 탄력이 약해서. 자, 일단 호가는 그냥 보합 정도는 나오는 것 같습니다. 보합 정도. 3개월에 12조 5천억을 버는데 주가가 이게 뭐냐. 그러게요. 자, 오늘 그 삼성전자 말고 LG전자도 네, 실적 발표하죠. LG전자는 아마 1조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적 1조 원 정도 예상하는데 네. 뭐 일단 봐야 될 것 같아요. 추정치는 좀 올라가고 있어서 LG전자도 좀 잘 나오지 않을까 기대들은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제 한 4분 정도 남았는데 하나만 뭐 말씀드리고 하나만 보고 하겠습니다. 일단 그 SK증권의 권순우, 유승우 애널리스트가 이제 적어준 자료인데요. 해운 운임은 조금 조정될 것으로 봤고 대신에 자동차 부품을 사자는 그런 보고서예요. 자동차 부품? 네, 반대로. 그러니까 지난 1년간 컨테이너선 운임 지수가 정말 쉬지 않고 엄청나게 올랐는데 주 원인이 이제 수출량이 몰려있는 아시아 지역의 컨테이너 박스가 부족했던 게 가장 컸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연초에 해결이 됐는데도 계속 이렇게 그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스웨즈, NTN항, 중국의 NTN항 같은 곳이 사고가 나가지고 네. 이게 항만이 되게 적체된 현상이 계속 이어졌거든요. 근데 이게 슬슬 해결될 조짐이 좀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운임의 방향성이 하반기에 바뀔 걸로 추정을 했는데 그러면 스웨즈가 뭐냐, 만약에 운임이 꺾이면 대표적인 게 자동차 부품이라고 합니다. 자동차 부품주가 부품이 이제 해외에 수출을 많이 하는데 네. 이게 운임 비용이 너무 비싸져 버려가지고 수익성이 많이 안 좋대요 2분기에. 근데 이게 이제 오히려 하반기에 꺾이고 차량용 반도체 이슈까지 좀 완화돼서 신흥국 환율까지도 지금 정상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본다면 아마 좀 자동차 부품 쪽이 괜찮지 않을까 네. 이렇게 좀 적어준 자료니까 한번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보면 완성차 위주로 좀 많이들 리포트가 나왔는데 자동차 부품도 한번 좀 보자는 의견이니까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물론 이제 그 단독 보도긴 한데요. 그 오늘 새벽 3시에 나왔습니다. 그 삼성 SDI 동아일보 단독 보도입니다. 삼성 SDI. 그러니까 미국에 3조 원대 공장 건설한다고 그런 이제 추진한다는 그런 기사가 오늘 이제 오전에 새벽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스텔란티스 아시죠? 네. 그, 예, 그 회사가 조만간 발표를 할 거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 수주. 예. 그러니까 같이 합작사로 가는 것 같아요. 아, 합작사. 예. 그러니까 이게 미국에서 지금 3등 정도 한다. 세 번째로 좀 큰 회사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크라이슬러잖아요 원래. 네. 크라이슬러랑
이태리의 피아트. 프랑스의 푸조가 합병한 기업이니까 자세한 내용은 뭐 좀 한번 신문 기사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삼성도 언제 미국에 가냐 마냐 이런 얘기는 있었는데 네. 아마 3조 원대 공장을 아마 설립하는 것으로 일단 좀 기사에는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단 시장은 삼성전자가 물론 아직 좀 보합이라서 뭐 강세 아주 강하지는 않지만 지금 8시 58분 현재 플러스 4포인트 정도 코스피가 상승할 것으로 일단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 코스닥 같은 경우는 플러스 2포인트 정도 1046포인트. 어제 바이오가 좀 많이 빠졌었는데 아무래도 오늘은 좀 바이오가 조금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 게 어제 그 우리나라에서 확진자가 지금 1000명이 넘겨버렸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 우려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대로 뭐 언택트나 이런 바이오 쪽은 또 호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코스닥은 출발이 좀 양호한 것 같고요. 네. 코스피는 오늘 삼성전자 주가 흐름에 좀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전자가 일단 100원 정도 지금 0.12% 정도 상승세로 아주 좀 미미한 실적에 비해서는 참 외국인이 하지만요. 어떻게 할까 궁금하네요. 네. 삼성전자를 이 실적 호실적을 보고 네. 어? 어제 많이 샀거든요. 많이 샀잖아요. 네, 129만 주 들어왔는데 정말 오랜만에 들어왔거든요. 기관도 들어오고 그 외국인들은 알았나? 15,000? 잘 나올 거라 생각은 했겠죠. 근데 이제 3분기는 더 좋아요. 2분기도 이 정도인데 3분기 실적은 더 좋습니다. 그럼 아까 뭐 노무라에서 뭐 15조 간다고 뭐. 네, 15조 나오는데 근데 문제는 왜 이렇게 주가 안 가냐면 4분기예요. 4분기가 꺾여요. 그러니까 3분기가 피크니까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주가 보통 6개월 선행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제 생각에는 지금 주가에게 부진한 건 좀 4분기를 선반영한 거 아니냐. 내년 1분기까지 약간 좀 꺾이는 그림이 나오고 있어서. 근데 그런 걸 감안해도 어쨌든 그러니까. 12.5조 원이면 엄청난 실적은 맞습니다. 아.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굉장한 실적입니다. 자 이제 9시 시작했고요. 삼성전자는 일단 그냥 보합 정도 시작을 하는 것 같고요. 코스피도 지금 코스피는 좀 빠지면서 시작했습니다. 어제 이제 미국 증시가 좀 일단 그래도 빠졌기 때문에 현재 3,299포인트 마이너스 5포인트 정도의 하락세로 일단 출발을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올랐습니다. 0.53포인트 강보합 정도에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 좋은 실적은 나왔지만 일단은 지금 하락세 좀 보이고 있고요. 역시 하락이네요. 예, 그러니까 아무리 실적 좋아도 참 주가가 희한하게 못 가더라고요. 희한하네. 그러니까, 아이고야. 그러니까 잘 나온 날 올라간 적을 별로 본 적이 없어가지고 저도. 아니 미국하고 많이 다른 것 같아. 미국은 예. 애플 호실적 나오면 무조건 오르잖아요. 예. 근데 지금 이제 투자자들은 그거 보는 것 같아요. 지금 실적 잘 나온 게 뭐 의미가 있냐? 약간 이런 느낌인 것도 같아요. 에이. 미래가 중요하지. 주가는 미래를 반영하니까. 근데 그래도 좀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오늘 일단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0.6%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고 오늘 일단 상승 출발한 거는 한미사이언스 백신 관련주입니다. 2% 올랐고 카카오가 어제 이제 미국에서 빅테크 기업들이 오르다 보니까 1.5% 정도 같이 이제 동반해서 올랐고요. LG생활건강 네이버가 조금 반등을 하고 있고 그 외에는 다 떨어지네요. 예, 다 빠지고 있습니다. 신풍제약이 이제 어제 임상 실패 그것 때문에 하한가 갔는데 오늘도 지금 추가 급락 나와서 5% 빠졌고요. 아이고. 정유주가 오늘 좀 많이 빠졌습니다. 유가가 지금 급락 한 2% 빠졌잖아요. 그래서 아, 그러네요. 예, SOIL이 4.5% 5% 가까이 빠지네. 그 대우건설이 이제 중흥건설 쪽으로 넘어간다고 하는데 차익 매물하고 일부 좀 실망 매물도 좀 나오면서 한 4% 정도 좀 빠지는 것 같고요. 대한항공이라든가 또 일부 GS건설 또 좀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좀 기업들이 오늘 한 1% 가까이 좀 빠지고 있어서 코스피가 최근에 이제 거의 뭐 강세를 좀 계속 유지하다가 오늘은 오전 쪽에 좀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세 그러니까 보이고 있고요. 삼성전자 대표 종목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주식이 이러네. 네. 아무튼 야, 카카오는 네. 오늘 좀 오르네요. 네, 카카오는 이제 네이버도 어제 미국 오르고. 아마존도 오르고 빅테크 기업도 좀 금리가 빠졌잖아요, 미국에.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급락한 게 좀 컸고 코스닥은 그래도 분위기가 조금 코스피보단 좋은 게 바이오가 오늘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 시젠이 6%, 엑세스바이오가 다 진단키트 쪽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그 확진자가 1,000명 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바로 이제 오전장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재택근무 관련주라든가 이런 섹터들 강하고 그 외에는 이제 대부분 하락인데 뭐 파라다이스가 2% 정도 빠졌고요.
일단 또 2차 전지 섹터인 에코프로비엠, 일단 반도체 기업인 원익QNC 뭐 이런 기업들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진단 키트 제외하고는 오늘 코스닥 쪽은 거의 대부분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지수 다시 말씀드리면 코스피는 예, 마이너스 13포인트 3290포인트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1043포인트 마이너스 1포인트 정도 하락하고 있는데 하락 종목이 되게 많아요. 지금 890개 정도 거의 압도적으로 하락하는 기업들이 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급은 외국인 기관이 네. 많이 오늘은 좀 팔고 있는데 개인 투자분들은 네. 되게 많이 삽니다. 아침부터 코스피 1300억 사고 있는데 기관 투자들이 한 1000억 팔았고요. 외국인이 한 375억 정도 오전에 팔고 있습니다. 주로 파는 거는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전기전자 업종은 일단 사고는 있거든요. 현재 기준으로 16억 들어왔어요. 매수가. 그럼 누가 파느냐? 기관이 팔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가 500억. 네, 네. 거의 삼성전자를 좀 지금 추정치로는 외국인이 아니라 기관이 파는 것 같아요. 기관 쪽에서 좀 공격적으로 매도고 나머지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지금 전기전자 사는데 다른 업종은 거의 다 매도인데 매도 규모는 별로 그렇게 크진 않고요. 대부분은 기관 투자들이 지금 일단 매도를 굉장히 강력하게 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는 기관의 매도가 좀 약간의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섹터 쪽으로 좀 넘어가면요. 오늘 역시 그 재택근무 관련주가 가장 센 것 같아요. 뭐 그러니까요. 알서포터 같은 기업들이 오늘 한 8% 주가 좀 급등했고요. 진단키트 관련 기업들이 한 많게는 10% 이상 지금 급등한 상황이고 그다음 온라인 교육회사들도 역시 그 재택 수업에 대한 어떤 이제 부분 때문에 그게 부상이 돼서 뭐 일부 기업들이 다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켓컬리 관련주라든가 한마디로 그냥 언택트 관련주들이 다시 급등하니까 작년으로 좀 돌아간 듯한 좀 느낌이 드는 오늘 좀 장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기 민감주, 여행주, 뭐 면세점, 항공업종은 바로 좀 직격탄을 받으면서 네. 오늘 하락장을 좀 주도하고 있고요. 반도체는 어쨌든 지금 삼성전자의 이제 주가에 따라 좀 달라지겠지만 대부분의 반도체 기업들은 좀 빠지고 있는데 그래도 삼성전자 일단 현재 기준으로는 외국인들 수급이 좀 나쁘진 않아서 그래도 뭐 그렇게 급락을 한다거나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고 약보합 정도는 좀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좀 기대를 하신 것과는 좀 반대로 주가가 오르진 못하고 있어서 실적에 비해선 예, 시장은 조금 부진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현재는 코스피 코스닥 다 0.2% 0.4% 이상 이렇게 네. 하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또 증권사 리포트들 또 살펴봐야겠죠? 네네 오늘 일단 아까 이제 그 두 번째 보고서는 그 요거는 이제 좀 긴 보고서긴 한데요. 그냥 좀 설명해드리면 유진투자증권에서 그 강대석 애널리스트가 썼던 자료인데 제목이 이제 각자 먹고 삽시다라는 제목인데. 각자. 예, 이제 전략 보고서예요, 사실은. 시황. 그래서 트럼프의 그러니까 트럼프랑 바이든을 이제 비교를 했는데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트럼프는 무역 적자를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중국을 때렸잖아요, 사실은. 예, 미국의 대중국 적자 개선을 위해서. 네. 그래서 미국산 수입을 늘리고 고율 관세 부과하고. 그래서 이거는 주식 시장에는 굉장히 악재였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난 2년간 피해를 많이 본 나라 중에 하나인데 반대로 바이든은 되게 예측이 가능하고 인권이나 명분을 둘러싼 이제 갈등으로 몰고 가고 있기 때문에 좀 다른 양상입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는 큰 악재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 시장에도. 그리고 미국이 이제 올해 갤럽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미국의 가장 큰 적이 원래는 러시아였대요. 작년까지는. 근데 중국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대상으로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 같은 거 해봤을 때? 예, 했는데 그러니까 약간 모르겠어요. 미국 여론도 그런 쪽으로 몰아갔을 수도 있는데 일단 갤럽 조사 결과로는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가장 큰 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신장 이구르 지역 인권 문제라든가 뭐 신장산 면화 수입 금지 이런 것들 이제 계속 그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 가지고 지금 그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불편하다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6월 10일 날 중국에서도 이제 반격을 했죠. 반외 국제 제법이라고 타국 정부가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대중 제재에 참여하면 반격을 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나이키나 지금 TSMC가 거론이 좀 되고 있나 봐요. 아, 기업들이 반중 제재에 가담을 하면 개인도 마찬가지고 하면.
그럼 반격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반격이라는 법안이. 반격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제재를 한다는 거죠. 뭐 아, 장사도 못 하게 한다거나. 뭐 중국에 못 들어오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네네네. 아까 정프로가 시진핑 뭐 쇼 쳤다 이런 얘기 조심해야 돼. 네. 들어갈 때 딱 공안이 중국에서 들어오세요. 정프로? 정프로. 쇼쇼시 마. 그럴 수가 있어. 그러겠네요. 조심해야 중국에 돼. 못 가는 거 아니에요, 진짜. 응? 아, 그러지 마세요. 아, 아까 못 보고 넘어간 분들은 그냥 네, 가면 그냥 되는데. 그냥. 어떻게 삭제해 줘? 삭제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저 그냥 가겠습니다. 네네. 그렇지. 네. 대만 가면 되죠. 뭐. 예. 중국도 이런 식으로 이제 반격을 하고 있는데 이제 면화에 의해서 이제 면화뿐만 아니라 사실 태양광도 갈등이 되게 심한데 폴리실리콘 그 신장에서 생산되는 물량이 전 세계의 45%나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 수입 제재한다는 이제 미국의 얘기도 좀 있었고 그다음에 지난 5월 대만을 이코노미스트지에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 5위로 선정을 했다고 합니다. 대만 대만 해협을. 거기 이제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6월 13일 날 G7과 나토회의에서 미국은 이제 동맹국을 이용해서 중국을 압박했고 중국은 이제 내정 간섭이라고 굉장히 이제 반발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이제 미국과 중국과의 갈등이 옛날에 이제 무역 그 갈등이 아니라 이제는 이제 외교적인 갈등으로 굉장히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애플 아이폰 보면 이제 예전에는 그 뒤에 다 그 차이나가 써 있었잖아요. 네. 디자인은 애플이 하고 이제 만든 거는 뭐 차이나라고 써 있었는데 네. 지난해부터 아이폰 제품 후면에 인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인도? 예, 인도가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이폰을 안 써가지고 예. 지난해부터는 이제 그 아이폰 제품 후면에 중국 대신 인도가 들어갔나 봐요. 이제 공장도 그쪽으로 많이 옮겼거든요. 예. 지금 이제 아이폰에는 아예 안 써있네? 아예 안 써있네. 아무것도 안 써있어요. 어떻게 된 게. 예. 옛날엔 다 어디 써있었는데. 예. 있으시잖아요. 아니 이거 메드 인 코리아예요. 슈피겐 코리아라고. 아니 아이스 말고. 그렇죠. 뒷면에 써있잖아요. 아 이게 또 빼면 또 힘들어. 예. 아니, 아무튼 예. 옛날에 그래서 진짜 뭐 디자인드 바이 뭐 캘리포니아 네, 뭐, 맞아요, 뭐 이렇게 맞아요. 써 있었는데 예, 아니, 그게 이제는 있네. 그 인도로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애플도 중국에 탈출한 거죠 사실은. 그리고 올해 이제 나오는 아이패드 후면에는 이제 베트남이 들어갈 거라고 합니다. 베트남에서 아이패드를 만드나 봐요. 그리고 텍사스 미국에서도 예. 일부 아이맥과 맥프로 제품이 생산이 된대요. 그러니까 이 애플 중심으로 해서 이미 중국에서 탈출을 이미 해버린 거죠. 아니 폭스콘 공장이 그럼 뭐 저 인도에도 있어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폭스콘 공장 인도에도 있죠. 아 폭스콘 네. 공장이 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폭스콘이 그 어떻게 보면 대만 기업이잖아요. 네네네. 원래 중국에 많은데 거기도 이제 많이 다변을 해놨죠 사실. 정품 많이 하는데 정프로 거. 정품. 아니 핸드폰 짝퉁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 내 얘기가 아니야 대구창에 이렇게 돼 있어. 아이 그렇게 하지 마요. 나 이거 비싸게 주고 샀어요. 이게 아이폰 12 프로입니다. 그냥 못 사겠더라고 정프로인데 네. 그래서 프로로 아, 샀습니다. 프로 정도. 네. 자 카메라 3 개짜리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자 그리고 이제 그 탈 중국이 이제 좀 가속화되고 있는데. 네. 코로나로 인해 이제 공급처 다변화 그리고 리쇼어링이라고 하는 이제 미국 내에서 이제 제조업을 부흥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를 만나서 조금 이제 주춤은 했지만 미국은 방향은 명확합니다. 중국에서 다 탈출하고 미국에서 제조 부흥시키자. 이게 이제 명확한 트렌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코로나19로 19 이후로 이제 그 이제 공급이라든가 이런 게 워낙 안 되다 보니까 다원화된 공급망 필요성을 이제 미국도 많이 인지를 했고 이건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글로벌 국가들이 다 모두 다 그 문제점을 인식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프랑스 같은 경우도 예전에 아웃소싱을 많이 줬는데 자동차 같은 것도 이제 자국 내 생산을 많이 늘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는 이런 현상들은 꼭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이런 좀 현상을 이해를 하고 지금 자국 내 생산을 늘리고 있다. 뭐 이거는 한국, 일본도 마찬가지라고 하더라고요. 적극적으로 좀 동참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은 반대로 리쇼어링보다는 이제 오프쇼어링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중국 내에서 생산하는 게 아니라 중국을 벗어나서 다른 쪽에다 이제 아웃소싱 공장을 만드는 거죠. 그 대표적인 나라가 베트남이라든가 인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남아 지역이
중국 투자가 좀 늘어나고 있어서 그쪽 나라들 요새 주가 되게 좋거든요. 베트남도 막 신고가 나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의 대체 국가로 이들 국가들이 오히려 선택을 받고 있어서 그쪽 증시가 상당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전략은 뭐냐면 이런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부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방산업체 수혜를 계속 받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기존 방산과 좀 다른 게 또 사이버 테러가 되게 많대요. 해킹 이런 게 많기 때문에 뭐 랜섬웨어라든가 그래서 사이버 보안 업체도 좀 잘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동남아 쪽에 계속 기회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투자처로는 동남아 쪽 괜찮아 보이고 그 다음에 이 리쇼어링을 미국에 했을 때 그러니까 미국에 공장을 지었을 때 최대 문제가 인건비가 너무 비싸요. 그래서 미국의 GE도 이 중국 생산시설을 미국으로 이전했는데 거기에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했다는 거는 인건비를 감소하기 그렇죠. 위해서인데 결국 로봇 산업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 네. 그러니까 이것과 관련돼서 이런 산업들이 앞으로 커질 수 있으니까 네. 한번 좀 투자에 참고를 해주시면 탄탄한데 논리가? 예. 네. 탄탄합니까? 아, 탄탄해. 로봇? 예, 네. 로보틱스나 뭐 스마트 팩토리. 이런 건 이제 옛날 로봇이죠? 네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그 네. 유진투자증권의 한병화 애널리스트가 이제 친환경 담당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네네. 살아나는 그린 투자 열기라는 이제 보고서인데 그린 주식에 투자하는 그 ESG ETF 자금이 지금 5개월 만에 상승세로 이제 전환이 됐다고 합니다. 자금 유입이 그동안 감소하다가 5개월 만에 이제 넘어섰다고 이제 상승 반전했다고 하는데 풍력, 태양광, 수소, 전기차 등 관련 업체들의 업황은 좋은데 주가가 그동안 좀 계속 조정을 받아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좀 많이 높아졌다고 하고 있고요. 하반기엔 정책들이 많이 나온다고 하니까 좀 긍정적으로 보자라는 그런 의견이고요. 특히 이제 올해 11월 달에 영국의 글래스고우에서 유엔 주재 기후변화 총회가 열린대요. 아, 글래스고우는 또 전문이시잖아요. 그 스코틀랜드라서 아, 네. 그, 너무 멀어요 제가 이제. 네. 아, 그때 근처 가본 사람이 요즘엔 북해, 북해. 아, 바람 엄청 불죠. 아, 그렇게 그래. 바람 불죠. 북해, 북해. 아, 북해. 북해. 네, 아, 글래스고. 네. 에딘버러 다음 가는 도시죠. 스코틀랜드에서. 글래스고 맛 맛있는 게 뭐죠? 글래스고에는 맛있는 게 없습니다. 아, 있겠죠. 피시앤칩스 그거 하나. 아, 영국만 뭐 다 피시앤칩스. 아, 그러니까 런던 가도 영국은 음식이 없어. 다 냉동 음식 먹고 그래. 아이, 그러진 않겠죠. 비스킷. 아이 무슨 비스킷 참크레스 같은 거야? 없어 진짜 영국은 진짜 음식이 없어. 그래요? 진짜로. 아 이게 잘 살면 아니 진짜로 음식 문화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인도 음식 많이 먹었지 치킨 티카. 영국 사는 분들 제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국은 펍 아닌가요? 여기 저면 진짜 없대잖아. 영국 진짜 없음. 많지 않아요. 내 말을 못 믿나 이렇게? 아니 그래도 그렇지 진짜 먹을 거 없다니까 그래도 그런 거야. 갑자기 생각난 게 그때 손흥민 다큐를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손흥민? 네, 거기 네. 그 앙리라고 아세요? 앙리 유명한 알지. 프랑스 이제 응대 있잖아요. 네. 두 사람이 이제 뭐 이제 뭘 식사를 하러 가는데 네. 진짜 먹을 데가 없었는지 그 한국 식당 가더라고요. 한국 식당 가서 네. 삼겹살을 먹고 있더라고요. 먹을 거 없어요 네. 진짜. 그러니까 참 영국 음식 하면 떠오르는 게 진짜 웃기는 거 같아요. 돈 벌어서 뭐 할 거예요 거기. 돈 벌어서 무슨 재미가 있어요. 잉글리시 브렉퍼스트가 그나마 있지. 거기 이제 그게 아, 머핀 같은 거 뭐 이렇게. 아니 잉글리시도 달걀 에그프라이하고 네. 소세지하고 베이컨하고 빵하고 이렇게 했는데 풍성하게 나와. 그래서 우리 학교 앞에도 그게 있어서 맛있는 집이 있었는데 무슨 샐리드라 뭐 거기 갔는데 엄청 주는 거야.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줘요 그랬더니 그 노동자들이 먹는 거야. 아, 건설 노동자들이. 현장 이런 거 거의 네네. 한밭집이더라고 거의. 아 그래요? 없대잖아 다 100%. 아, 글래스고 과메기가 유명하다는데. 과메기. 청어, 청어. 청어 많이 잡히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글래스고에서 11월 달에 이제 파리 기후협약의 이행을 위한 이제 중요한 이벤트인데. 2030년까지 탄소 배출 감축 목표 제출하고 이를 이제 승인하는 절차에 돌입한대요. 그래서 이제 그게 승인이 되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강제적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정책적으로 되게 중요한 이벤트라서 하반기를 좀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고 대한민국도 탄소 감축 목표 대폭 상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030년 탄소 감축 목표를 기존의 24.4%에서 34.3에서 39.5%까지 상향하는 거를 최근에 검토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
유엔 주재 기후변화 총회에 이거를 이제 제출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목표치를 정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마 그렇게 되면은 계속해서 신재생 에너지나 친환경차, 뭐 수소 이쪽 산업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좀 긍정적으로 보자는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되게 못 갔어요, 친환경주들이.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하반기 좀 정책 기대를 해보자. 그런 내용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메리츠 증권의 이제 김종우 애널리스트가 이제 적어준 자료인데, 근데 이거 뉴스 찾아보시면 이것 요새 되게 좀 많이 나왔던 그 얘기 중에 하나가 그 대체육 많이 아시잖아요. 대체육, 식물성.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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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거 말고 식물성 이제 우유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식물성 식품 시장 중에 식물성 우유요? 대체 우유. 아 그거는 배지밀이지. 두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배지밀. 네, 막 두유도 맞고 정식품. 네. 배지밀. 근데 이제 이 시장이 되게 커진다고, 그러니까 이게 식물성이 아. 두유만 있는 게 아니라, 아 그렇죠 그렇죠,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뭐 아몬드유도 있고, 네, 아몬드, 귀리, 네. 그냥 일반 쌀로도 만들고, 네, 깨유, 뭐 현미. 예. 네. 근데 이게 왜 시장이 이제 아, 깨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 정도 괜찮지 않았어요? 아 깨유 어때요? 노. 깨유는 좀 깨유 안 돼? 노. 네. 아 홀딱 깨유 뭐 이렇게 넘어갈 수 있잖아요. 같이 아, 받아주실 네. 수 있잖아요. 자꾸 수렁에 빠진다. 아, 안 될 때는 바로 퇴각이야. 아 그치 모르네. 딱 쳤는데 안 된다 그러면 바로 퇴각해야 돼. 거기서 미련을 가지고. 아, 너무 정들 없으시다 진짜. 너무 정들 없으셔. 3년 동안 같이 했는데 이럴. 알겠습니다. 깨유 철회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못 네. 받아들여서. 네. 예. 네. 이제 이게 시장이 커지고 있는데 연평균 네. 한 8.4% 정도 성장하는데 일반 식품 시장이 3.9% 성장이니까 좀 성장률은 높다고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국내 채식 인구가 2008년도에 15만 명 정도 됐대요. 네. 근데 2020년 지금 이제 작년까지 기준으로 해서 20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비건주의자분들이 이제 되게 네. 많이 늘어나신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식물성 제품 시장이 커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렇게 되는 이유가 일단 우유도 지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식물성 우유로 좀 많이 대체되는 게 네. 일반적으로 선진국일수록 그 개도국 대비해서 우유 소비량이 일단 적대요. 아, 줄어들죠. 네. 아, 그래요? 아기들도 네. 좀 없고 네. 하니까. 네. 그래서 요새 진짜로 우유 먹는 인구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서 도시가 발달함에 따라서 아침 식사를 이제 집 밖에서 해결하는 빈도수가 증가하고 또 거기다 출산율이 낮아지니까 우유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1975년 대비해서 2019년 기준으로 43% 우유 소비량이 감소했대요. 우유가? 네. 네, 1975년 대비해서 반토막 난 거죠 그때 당시에 비해서. 예. 근데 그거에 비해서 대체 우유에 대한 이제 수요는 계속 늘어나서 계속 좀 성장하고 있는데, 근데 미국의 최대 우유 생산 업체가 1위가 딘푸드고 2위가 보든이라고 하는데 2019년하고 20년에 파산했대요. 파산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아, 우유 그래요? 업체들이. 아, 네. 그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남양유업 판 이유가 있었네. 네. 아. 우유가 안 팔리니까. 아, 이게 성장은 아마 힘들 거예요. 네. 네. 거기 파스텔로 유업도 안 접었잖아. 네, 맞아요. 접었잖아요. 근데 이게 스웨덴의 푸드테크 기업 중에 스타트업인 오틀리라는 회사가 있대요. 이게 식물성 우유 만드는 기업인데 지난 5월 19일 날 10조 원 가치 받고 나스닥에 상장했다고 합니다. 10조 원 정도 기업 평가를 받고. 그러니까 이게 우유 만드는데. 식물성 우유? 네, 식물성. 근데 주가도 상장 이후에 35.8%나 올랐대요. 야, 정식품 비상장 없냐? 정식품. 그 훌륭한 분이야. 그... 저 의사가 만든 거잖아. 아 네. 그래요? 네. 거기는 이게 저 주가 상장 안 비상장 비상장 네. 비상장에서요. 네. 닥터 정이라고 그분. 아 진짜 정 씨예요? 네. 의사라니까. 아 정 선생님. 소아과 의사일 것. 정식품 만든 거예요. 네. 자. 그래서 그런... 이게 이제 기존 우유 대비해서도 어쨌든 이제 뭐 장단점은 있다고는 하는데 네. 우유를 또 못 드신 분도 있잖아요. 네, 그 네. 안에 들어가 있는 특유의 그 유당 때문에. 근데 이제 이 대체 우유는 그런 것도 없고 그리고 이제 가축을 사육할 때 온실가스가 엄청나게 발생하거든요. 네, 네. 그렇지. 근데 이제 그런 게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친환경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일반 우유를 대체하는 쪽으로 많이 좀 전환이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지금 서울유유나 매울유유뿐만 아니라 뭐 일반 중소업체까지 이 시장이 지금 뛰어들고 있고 네슬레 같은 경우도 5월 초에 대체 우유를 처음 출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뭐 우리나라는 아직 좀 시장 규모는 좀 작지만 이 글로벌 시장에서 이런 트렌드도 좀 있고 하니까 한번 이런 쪽도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 정도로 살펴보면 될까요? 네. 그리고 네. 뉴스로는 그 닌텐도 게임기가 이제 10월 달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새로. 닌텐도? 네. 닌텐도 스위치인가요? 그. 네, 스위치. 네. 네. 그게 근데 거기에 이제 OLED 탑재가 확정이 됐다고 합니다. 디스플레이가 이제 OLED로 바뀌어요. 아, 네. 거기 게임기 참 디스플레이가 있죠. 네, LCD가 아. 아니고 이제 OLED로 아, 바뀌어서 네네네네. 나온다고 합니다. 그 뉴스가 아. 어제 하나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그건 우리나라 업체가 당연히 하겠죠. 예. 네. 아마 OLED는 사실 우리나라밖에 좀 못 만드는. 네. 아마 삼성이 하지 않을까. 그 중소형 OLED라서 그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 그다음에 정영진 부회장이 그 승부수를 좀 건 것 같더라고요. 이마트 본사를 매각을 한다고 합니다. 아, 성수동. 예. 이마트 이제 매각 아예 본사까지 매각해 가지고 네. 이베이 코리아에 좀 승부를 거는 것 같아요, 확실히. 예. 아, 네. 성공 여부는 모르겠지만. 네. 네. 그런 뉴스까지 있으니까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성수동 그 옛날에 그 지을 때는 진짜 땅값 쌌을 텐데, 그지? 성수동. 요즘 성수동이 엄청 핫플레이스잖아. 네, 맞으니까요. 응? 옛날 성수동 그 다 공장지대고 그랬는데, 그지? 아, 거기 하나 좀 사놓으시지 그러셨어요. 아, 나 우리 땅 부동산하고 인연이 없어. 주식하기도 바쁜데 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염승환 부장님과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염승환 부장님의 말씀을 더 많이 집중적으로 체계적으로 예, 듣고 싶으신 분들은 페널티 연박 패키지가 또 있죠? 아 그렇죠. 네, 염승환 부장님과 박병창 부장님의 왜 연박이냐면 염을 먼저 들으라는 거예요. 이 그 레벨이 네? 탄탄한 기초. 염 부장님 거를 듣고 그 다음에 박 부장 거를 듣고 이 순서. 그렇게 하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자, 저희 페이지 2를 네이버에서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저희 영상 아래에 있는 링크를 따라가시면 되겠고요. 네. 또 오디오로 듣는 분들은 저희 설명란에 있는 링크 따라가시면 네. 쉽게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함께 해주신 우리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페이지2 인기 강좌 두 편을 특별히 할인된 가격에 만나보시죠. 국내 최고 시황맨 두 명이 알려주는 박병창의 매매 기술 그리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교육 두 강의 패키지로 구매 시 특별한 혜택과 할인된 가격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